이혼 남편 박진우, 새 아이의 엄마. 이혼 남편 박진우, 새 아이의 엄마. 이혼은 개인적으로 정말 대단한 배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으며 아이의 임신이나 출산에 영향을 받지 않을 때에는 늘 작품에 출연을 하며 배우로서의 삶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꾸준히 활동하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혼 프로필. 이혼 나이는 1980년 4월 9일생입니다. 고향은 경기 성남시이며 현재 매니지먼트 9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키는 170cm로 큰 편이며 이혼 배우자 박진우가 있습니다. 사촌도 배우 이종문이 있습니다. 이혼 학력은 단국대학교이며 데뷔는 1998년 영화남자의 향기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혼 결혼은 2003년 1월에 했습니다. 12월에 첫째 딸 박예린, 2014년 5월 둘째 딸을 출산했으며 2015년에 셋째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현재 새 아이의 엄마지만 여전히 예쁜 외모와 몸매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혼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있는데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선덕여왕이지요. 여기서 주인공인 덕만공주 역을 맡아 열연을 했습니다. 이혼, 고현정, 김남기를 뜨게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첫째 딸을 해외에서 낳았는데 이 때문에 원정 출산 의혹을 받기도 했지요. 아직까지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둘째와 셋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아무래도 공인이기 때문에 별의별 의혹에 휩싸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혼 남편 박진우 결혼 스토리. 이혼 남편 역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박진우 집안과 직업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진우 직업은 프로 골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런 직업과 다르게 집안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천을 연고로 둔 화학회사와 유통업체 등 여러 중견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오너가의 장남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집안에서 자라온 엄친아이며 좋은 집안의 며느리가 이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요. 이혼과 박진우는 2003년 결혼을 했는데요. 당시 이혼의 나이가 23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여정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2년과의 열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이혼이 결혼을 빨리 하게 된 이유 역시 박진우의 탄탄한 집안과 재력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박진우 나이는 이혼보다 6살 연상이지요. 이혼이 연기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에는 남편 박진우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시집에서 이혼의 연기 생활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며 반대를 했다는 후문이 있었지만 남편의 외조로 연기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호원이나 김희선 모두 집안이 상당히 좋은 곳에 시집을 갔습니다. 아무래도 여자 배우들의 경우 재벌가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이호원과 김희선은 모두 결혼을 상당히 잘했고 남편 역시 잘 만났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방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내를 지지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드라마 속의 러브씬이나 파격적인 모습이 싫을 만도 한데 배우를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해주고 출연하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1970, 80년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이호원은 욱신함정기에서도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윤상현과 함께 주인공으로 열연을 하고 있습니다. JTBC 방송이며 현재 방송 초기라서 큰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이호원의 컴백작이라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시청률은 낮지만 상당히 재미있다는 반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청률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오랫동안 좋은 활동으로 좋은 연기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배우로서 멋진 삶을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